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악한 관계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려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논쟁적인 질문들을 예수님께 쏟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20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는 저 로마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 칭호하는 저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진짜 합당하냐 묻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40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증명하라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그들이 아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이 다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멀리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따져 묻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런 묵상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함과 부패함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외식하고 그리고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영광은 세상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밭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 과수원을 잘 경작하라고 맡기고 떠나죠. 그리고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 종을 보내어 이제 그 포도원의 소출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소작농들이 그 보내왔던 종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가진 것까지 다 뺏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도 동일한 그 악행을 계속 일삼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저 소작농들, 저 악한 일을 반복하여 일삼았던 저들을 이제 죄값을 단단히 치르도록
사람들을 보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 나오게 되죠.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종들이 가는 족족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히 맞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내가 나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독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타이르겠다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악한 농부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전해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들을, 그 주인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교만하고 자만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놓치고 어느새 많아진 교인 수와 그리고 엄청난 이 교세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자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세상죄를 놓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으므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일들을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하실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중심이 되어 든든한 건축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여지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결론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나라에 속해 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탐꾼을 보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에게 큰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전통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로마 총독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하여 정치범으로 그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고는 질문하세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데나리온 한쪽 면에는 신의 아들 가이사르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는 글귀가 그 동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5절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올무를 놓으려 했던 자들이 자신의 대답을 사실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자신들의 꾀가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우리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담겨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형상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재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신 전체의 삶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가이사의 것을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 내야 될 세금,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마땅히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자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방식과 가치관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 대를 잇기 위하여 그 남편의 일곱 형제들이 연속적으로 그 여인에게 장가들어 상속받을 자녀를 얻기를 원했지만 한 사람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 일곱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누가 그 여인의 남편입니까? 다음 세계가 있을 것에 대한, 부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롱 섞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5절에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의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이 땅에서 결혼의 연을 갖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고 이 땅에서의 기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우리 심령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생 복락에 그저 온 마음과 즐거움이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정말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구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심된 삶을 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일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우리가 얻은 것, 하나님 우리가 누릴 것,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으로 자만하고 그만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중심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인 되지 못하셨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신 삶으로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붙잡아지지 않을 것들을 구하였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허무한 영광을 구하였던 것, 세상 자랑과 세상 욕심을 구하였던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삼아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회마다 주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건네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돌아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 감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 법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삶 전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일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여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 하나님 우리가 매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터의 연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놀라운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사명자로, 하나님 거룩한 정직이로 다시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35절과 36절 또 3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 자녀된 권세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얻은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한 친밀함을 누릴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실 하나님 그 기쁨이 정말로 누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소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영생 복락 부귀 영화를 꿈꾸며 하나님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였던 하나님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을 누릴 하나님 그 기쁨이 정말 믿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허탄한 것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꿈꾸었던 헛된 소망과 꿈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추실 영원한 기쁨, 하나님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친밀함을 하나님 누릴 그 소망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 소망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